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옵태입니다. 어, 이번에 좀 맞은 것 같은데? 고마워. 아니야? 아, 맛있다.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가 또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엘리트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팀이 세 팀이죠. 네. 울산, 포항, 광주, 그리고 축구에 참가하고 있는 팀이 전북. 그 네 팀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고 놀라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이 바로 이 팀입니다. 예, 광주. 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로. 예. 요코하마를 상대로 해서 7-3이었나요? 그죠? 6-3. 그리고 그다음에 가와사키를 상대로 해서 1-0으로 승리를 야. 하면서 그야말로 아시아의 어마어마한 그 등장을 알렸던 광주입니다. 진짜 아시아의 깡패가 되고 있어요. 광주에 깡패가 실제로 많거든? 네? 근데 광주 FC가 아시아 축구에 지금 깡패가 되고 있어. 진짜로 지금. 광주의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광주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다들 피해가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근데 그 말 있잖아요. 그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그치.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순천. 벌교가 아닐까.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좀 보셨나요? 맞지. 와 너무 나는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국대 경기를 보면 극뽕이 잘 오르고 K리그 경기 보는데 우와 광뽕이. 와 진짜로 광뽕이 막 야 뭐야? 뭐야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운 있잖아. 내가 막 마치 경기를 하는 것처럼 되게 자랑스럽더라고. 사실 일본 팀이랑 붙으면 경기를 따라서 패스 플레이에서 뭔가 조금 항상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의 주도적으로 좀 조금 더 오바를 하면 약간 가지고 놀아버리는 정도로. 그리고 사실 그 잔디가 좋지는 않았잖아. 그 잔디 안 좋은 데서 사실 패스 플레이하기가 힘든데 와 그거를 하는데 나 진짜 뭐야? 이러고 왔어. 뭐야? 와 대박! 잔디 빼놓고는 모든 게 자랑스러웠던 광주의 잔디. 잔디만 더 좋아지면 진짜 더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광주는. 진짜. 이렇게 그 7-3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저는 그 광주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제가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상위권 축구잖아요, 스타일이. 왜냐면 주도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 그럴 때 뻥 차고 수비하는 게 아니라 시비 걸면 그래 우리 볼 돌린다 한번 뺏어봐라 하는 스타일이고 상대가 볼 돌리면은 어디서 내 앞에서 볼을 돌려 해서 가서 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대박이야. 근데 사실 일본에 있는 상위권 팀들도 그렇게 축구 많이 한단 말이야. 가도놓고 패잖아. 네, 가와사키도 그렇고 요코하마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팀인데 그거를 광주가 풀어냈다는 것. 거기서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이나 포항이나 뭐 아침에서 다른 팀들 만났을 때 사실 이긴 경기들도 있지만 그 경기들 중에 상당수는 좀 내려서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있다가 빠른 선수들 이용해가지고 역습해가지고 이긴 경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팀의 전략이니까. 그쵸. 근데 비슷한 스타일로 그대로 일본 상대로 똑같은 걸 거의 더 잘 보여주면서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코하마가 과연 요 근래 7골을 먹은 경기가 있을까? 그거는 아마 뭐 최근 몇 년을 몇 년을 아예 없을 걸? 그때 그래서 일본 트위터랑 이런 데서 좀 난리가 났다라고 들었어요. 또 이게 한편으로는 광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데뷔하는 두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왔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코하마전은 요코하마 애들이 좀 그 아까 방심하고 나왔다는 맞아.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표정이 자신감이 있더라고 처음에 들어가서 볼 좀 돌린 다음에 그럼 압박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해봐 그랬는데 그냥 뚜드려 쳐맞은 느낌이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사실 후반전 중반 이후로는 위기가 많았잖아요. 가와사키도 압박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 광주 선수 지치고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다 보니 실수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좀 더 뒤쪽에 광주가 이렇게 잘하는 팀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으면 좀 더 조심스럽게 맞아, 접근했다면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그건 거고 광주가 이번 두 경기에서 따낸 결과는 정말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축구할 수 있다를 뭔가 선언하는 것 같은 경기였어요. 진짜 광주라는 단어를 일본 전역이 알려버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축구 팬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다 이제 광주 FC라는 팀을 이제 다 J리그 팬들도 다 알아버린 한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그렇군요. 잘 봤답니다. 네. 아니 뭐 의견이 다 똑같아가지고 내가 보고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 비쌀 것 같아요. 의견이. 그래서 좀 안 좋은 의견을 얘기하자면? 아쉬웠던 점 잔디, 없어요? 잔디. 그죠. 잔디 하나 줘. 뭐 잔디. 아 잔디. 눈 뚫어. 근데 네. 잔디는 진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잔디 팬이 좀 그만되고 하는 그런 댓글들은 뭐 어떻게 그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설명드릴 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잘 예,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있어. 유명한 성악가를 여기다 갖다 놓고 노래 시키는 거랑 너무 좋은 공연장에서 음향 장비 갖춰진 성악가랑 차이예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 와서 하면 여기서 들어도 너무 좋지.
근데 장비가 잘 돼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이게 장비가 안 되는 데서 가면 사실 아주 섬세하게 안 들으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잔디가 있어야지 더 예쁘게 차고 더 빨리 하고 더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물론 네이마르가 오면 잘하겠죠. 걔는 그런 데서 잘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더 수준 폼플레이 보고 싶으면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템포라는 게 있잖아. 잔디가 좋으면 탁탁탁탁 되는데, 잔디가 안 돼서 공이 한번 통통 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템포가 반템포씩 늦어져가지고 플레이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딱딱딱 돌아가야 되는데 딱딱하다가 한번 툭 걸려. 그런 게 되게 많아. 그게 한두 번, 세 번 나오잖아. 그러면 경기가 말려. 오히려 진짜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오히려 잔디가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강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강인은 안 좋은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그치. 강인은 무조건 좋은 도구를 씁니다. 이거예요 그냥. 축구는 잔디를 탓해야 돼. 잔디 관리 진짜 신경 써야 돼. 광주도 잔디 좀. 어쨌든 이 승리에 있어서의 1등 공신은 뭐 선수들이겠지만 이정효 감독도 정말 큰 몫을 차지했다고 명장이야? 보는데. 예. 이정효 감독은 명장이다. 엄청난 명장이죠. 사실 우리가 광주 FC 딱 하면 딱 이름을 들었을 때 K리그 팬들은 다 알지만 뭔가 알만한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선수의 퀄리티를 그렇게 높여놨다는 거는 그 명장이에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진짜. 내가 한번 으띠미가 같이 B급 지도 교육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있으면서 야 광주는 왜 패스플레이 그렇게 잘해? 하니까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를 짜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으띠미가 되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헷갈려가지고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주고 갔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반대로 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광주에 보시는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아 그래서 광주가 잘하는구나. 저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이 가르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때 알았지. 아 이래서 팀이 패스 길이 많구나. 주고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훈련하는 게 주고 계속 움직이는데 공이 안 들어오다도 그 위치를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피해서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가서 하면 소율은 무조건 하겠다. 왜? 내가 A라는 길이 막혔을 때 B가 비어있고 B하고 A까지 막혔는데 C가 비어있어. 광주 FC 같은 경우는 제가 3자 4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공 주는 선수 1번이라고 치고 받는 선수 2번이라고 했을 때 주는 선수하고 받는 선수도 아닌 세 번째 선수나 그 다음 네 번째 선수가 엄청 영리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맞아 이거 이거 정확해.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기에 요즘 가장 그런 위치 잘 잡아주는 선수가 이민기 선수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아 얘 안으로 들어온다 인버티드 풀백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서 가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윙포워드가 안 쫓아오면 라인을 밟고서고 맞아. 그쪽에서 공 두 번 정도 잡으면 다음부터 여기가 까다롭게 구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 일로 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가 서로 훈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해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축구야를 알려주시는 게 약간 방법을 알려주는 느낌이죠. 3자 4자 얘기했잖아. 이 K리그가 3자 패스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 3자 4자까지 가잖아. 절대 못 잡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K리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축구 선수도 힘들어요. 그거는 위치가 바뀌고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무조건 하늘은 열리게 돼 있어. 아 무조건 열려. 왜냐면 공을 따라다니면서 맞아. 사람이 뒤에서 움직이는 걸 못 보거든요. 눈이 한쪽에 달려 있으니까. 막기 너무 힘든데 그걸 광주가 진짜 잘해. 광주 축구야. 네. 내가 보니까 그거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방법이 아예 내려서면 돼요. 그지. 내려서서 공간을 안 줘버리면 우리가 뒤를 줄 일이 없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어떤 선수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정현 감독의 광주까지도 이야기 주제가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내에 참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전술을 짜고 게임 플랜을 만들고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감독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이정현 감독은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광주 선수들한테 영광이 형도 물어봤다고 하지만 계속 물어본대요. 진짜 너네는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근데 진짜 달라. 이런 플레이가 나오냐. 훈련은 뭐 무슨 프로그램 갖고 하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으드미가 딱 짜서 나왔어. 처음에 시작하다가 다 엇갈려가지고 전부 다 실수하는 거야. 야, 형님 이렇게 그 다음 또 실수. 선수들이 하셔도 당장은 못 따라 못 따라해 못 따라해 그 운동 못 따라한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축구 프로선수만 다 왔거든. 근데 누구누구 있어요. 오스만도 있었어. 오스만도 계속 실수해. 그럼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 광주 뭐 지금 너무 기대가 되게 두 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우승? 우승할 수도 있어 진짜로. 저는 우승에는 걸지 않았어요. 여지까지 계속 갇혀왔지만 우승에는 걸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버려버리네. 내가 그걸 봤어요. 그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그 선수들 몸값을 봤거든요. 이게 되게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데 사우디 프로리그에 모든 팀을 통틀어서 몸값이 2천만 유로가 넘어가는 선수가 16명이나 있어요. 16명이 있고
그 중에 지금 제가 찾아왔는데 알힐랄에 있는 선수들이 후벤 네베스, 밀링코비치 사비치, 네이마르, 미트로비치, 말콤, 주앙 칸셀루, 마르코스 레오나르도 이 선수들이 몽땅 다 2천만 유로 넘어가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네. 맞아?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팀 알 이티하드에 무사 디아비 선수 있고 파비뉴 선수도 있고 알나스르에는 호날두 선수 비롯해서 뭐 호날두도 2천만 유로는 안 됩니다만 이거는 유럽 빅리그에 갖다 놔도 뭔가 이상한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상대로 축구라는 게 결국은 11대 11의 싸움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한다면 이 정도의 선수단 퀄리티면은 조금 도전이 힘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버려 할 수 있어. 강주의 플레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돈 거실 거예요? 광뽕을 좀 많이 맞으신 겁니다. 전재산 올인합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얻어맞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남은 일정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좋은 건 일단 보호르랑 부리람 원정이 없어. 그러니까 멀리 안 가. 그러네. 둘 다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리람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태국 친구들이 또 추운 날씨에서 축구를 해야 돼서 그것도 조금 힘들어 할 것이고 그런 유리함이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원정이 몽땅 다 중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그거 진짜 다행이다. 와. 근데 그 와중에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팀은 저는 빗살 고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 공식 경기 8경기 8연승을 날리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친다면 공식 경기 12경기에서 10승 2무예요. 와 진짜 개잘합니다. 그럼 여기서 빗살 고베까지 잡아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죠. 아까 좋은 거? 그냥 좋은 거죠. 좋다. 그리고 산동 타이산 요 팀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청해 감독님이 이끌고 있고 얘기만... 여기는 바코도 있고 뭐 제카도 있고 K리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동 타이산도 까다로울 것 같아. 진짜 큰 변수가 있어요. 겨울 이적 시장이 껴있잖아. 우리 K리그는 끝나고 나서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선수들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폭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올 수가 있잖아. 올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산이가 또 그러니까 팔릴 수도 있죠. 아산이 같은 선수가 나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변수 같아요. 돈을 더 많이 주겠지. 결론은 시장님 돈 주십시오. 이런 때는 돈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시장님 잘 들어보세요. 광주FC가 지금 일본 전역에 광주라는 광주FC라는 팀을 알렸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성적을 내서 만약에 세계 클럽 선수까지 나가게 되면 전 세계 광주FC라는 이름을 알린다 쳤을 때 그 홍보의 그 가격은 진짜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선수들 투자할 때 진짜 더 투자해 주시고 좋은 선수 영입할 때 팍팍 쓰셔야 시장님도 정말 약간 협박한 것 같은데 시장님도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안 좋은 일이 뭔데요 그러면? 선수보다도 잔디만 줘. 일단 잔디가 제일 속상해. 광주 FC라는 그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거기에 맞는 클럽하우스부터 네, 그리고 잔디 연습구장도 요새 하이브리 잔디도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갑자기 사투리가 갑자기 이렇게 툭 들어가나. 아무튼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다 접해라.